2016년도 큰 시험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물론 8월과 그 이하의 지방직 7급 시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8월 달에 국가직 7급 시험은 남아있긴 한데, 9급이나 그죠? 또는 서울시 관련되어 있는 9급 시험과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은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정도 1년 동안 열심히 한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서 반드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국가에 녹을 먹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기원하면서, 또한 어쩌다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쓴 잔을 마신 분들에게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되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6월 25일 날 시행한 서울시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보셨죠? 1번 봅니다. 밑줄 친 단어와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밑줄 보시면 rebell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rebellious. 물론 rebel이라는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동사의 뜻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형용사 형태로서 rebellious, 반항적인, 그래서 사실은 동의어로 defiant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defiant를 그죠? 찾는 문제, rebellious의 동의어를 defiant 또는 defiant의 동의어로 rebellious를 찾는 거. 물론 동의어는 3번이죠. disobedient, 1번에 passive, 수동적인, 그 다음에 2번에 delirious, 그러면 그것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delirious, 4번에 sporadic, 산발적인, 산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Who act, 반항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리고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또한 사교적으로 awkward, 사교성이 좀 어색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이것은 정상적인 단계이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결국에 가서 나이 들어서 버리게 되는, 중단하게 되는 outgrows, outgrow란 뜻이 있습니다. go through and outgrow, 3번 정답. 두 번째 갑니다. prodigal, 그러면 호화로운, 사치스러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답은 lavish, 4번이 되겠네요. 1번에 perjury 하면 위증죄, 상당히 그죠? 위증죄는 역시 처벌이 가혹합니다. unstable은 불안정한, punishes 그러면 해로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detrimental 또는 harmful 또는 painfu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어로서 그럼으로써 답은 4번인데 3번의 뜻도 시험에 나왔던 그러한 이유가 있죠. He was born to a wealthy family in New York in 1800s. 그는 1800년대에 뉴욕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The circumstance allowed him. 그러한 여건이 그로 하여금 rid of prodigal existence. 아주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이끌었는데, 그의 인생의 상당 기간 동안에 삶을 그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resurg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재기, 부활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뜻이죠. resurrection, 그래서 역시 참고하시고요. 재기하고 부활한다는 뜻은 1번의 comeback, 2번의 disappearance는 사라짐, 3번의 motivation은 자극이나 동기, 4번의 paucity 하면 소량, 소수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Perhaps the brightest spot in the contemporary landscape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is the resurgence of interest in engaging students in civic life beyond campus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가장 높은, 가장 밝은
현 시대의 배경 속에 있는 점은 미국인의 고등교육의 현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가장 아마도 밝은 측면은 바로 흥미 관심의 부활이다.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캠퍼스 너머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게이지, 그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빠지는 흥미의 부활 제기. 그죠? 학생들은 그냥 학구열에 빠져서 학내 문제나 학교의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담장 넘어 캠퍼스 밖에 있는 시민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밝은 측면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4번 보겠습니다. He acknowledged that. 그는 대디아를 인정하였다. 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와 a number of 복수명사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the number of, 그죠? 그러면 당연히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그러면 이때는 뭐 여러 번 했던 문제입니다. 복수명사에 대한 숫자가 이게 주어죠. 그래서 동사는 단수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형태의 동사는 복수거든요. were forced.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a number of 복수명사. 그래서 많은 복수명사, 동사, 복수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number of는 many의 뜻으로 쓰여야 한다. many의 뜻으로 쓰여야 한다. 자, 그래서 A로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노동 속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Under harsh conditions, 아주 혹독한 여건 속에서 In some of the locations during the 1940s, 1940년대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일부의 아주 혹독한 여건 속에서 그죠? 징용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징용이라고 하는 가혹한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A number of로 됩니다. 1번. 다섯 번째입니다. 자,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Your hair looks nice. 1번의 look은 감각동사. 다섯 개의 feel, look, sound, smell, taste는 형용사보. 잘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ad가 사역동사. it는 hair. 헤어가 바로 뭐뭐에 의해서 잘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cut는 과거 분사.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I got my head. 자, 내 머리가 드라이기에 달라붙었던 바로 그 장소가 아니던가. 이 뜻이니까 결국은 개동사 뒤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와 능동적 관계이면 투부정사가 맞습니다만 개동사도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수동적 관계일 때는 to be pp를 쓰거나 과거분사 pp를 씁니다. 앞에 to be를 생략하고 따라서 내 머리가 드라이기에 그냥 가 붙는 게 아니라 붙임을 받는 개념이죠. 그래서 my head stuck, stuck이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예, stick, stuck, stuck 이런 개념 달라붙다. 머리가 스스로 붙는 게 아니라 그죠? 드라이기에 달라붙어 지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붙다 이게 아니라 뭐뭐를 붙이다. 뭐뭐에 뭐뭐를 붙이다. 붙여지다. 스톡이 됩니다. 과거분사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는 3번이 틀렸고 must be 하면 it must be, it가 생략이 됐네요. I suppose yes that one, huh? And they still let them open?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당신의 머리가 멋져 보이는데 아, 나 어제 키 큰 이발사에게 새로운 사롱에서 식당 옆에 있는 사롱에서 머리 잘랐어요. 내가 내 머리가 드라이기에 달라붙어졌었던 그 장소 아닌가요? 네, 틀림없이 그렇죠. 내 생각에도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아직도 그곳이 문을 열고 장사하나요? 뭐 이런, 아직도 문을 열고 장사하는군요. 문이 열려있는군요. 영업을 합니까?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곳을 오픈한 상태로 있군요. 이런 뜻입니다. 장사하는군요. 이런 뜻이에요. 약간 뉘앙스가, 그죠? 내가 안 다닌다는 거지. 머리가 달라붙어서 결과적으로
오죠. 클레임을 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도 영업이 되고 있군요. 이런 뜻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자, creativity is thinking in ways that. 창조라는 것은 데디아를 이끌었던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창조, 창의성은 데디아,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며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이라고 되어 있는 오어, 등이 접속사가 키워드죠. 등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것은 앞에 대절과 병치구조, 평행구조로서 that generate가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lead to가 that generate의 오어에 의해서 병치관계, 의미상으로도 마찬가지. 자, 따라서 예술적인 표현의 형태라든지 또는 새로운 생각을 유발시키는 어떤 방법 또는 문제에 대해서 독창적이고 실질적이며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을 결국 이끌어내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창의성이다. 창의, 창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데피니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갑니다. It was, 제가 그랬습니다. 강의 중에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It, 비동사 다음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나오면 여기에 강조의 that를 씁니다. 그러면 it 비동사 that를 생략하고 뒤에 있는 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때 부사부사구절이 이 주절의 일부였다가 강조된 거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 것은, 주어가 보어 동사한 것은 이거였다. 그래서 that를 써야 됩니다. 강조의 that.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의 who, whom, whose는 보시다시피 관계 대명사로서 뒤에 I know, I had done the writing.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어떤 문장에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에 나온다. 그죠? 근데 뒤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완벽한 절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who, whom, whose라는 관계 대명사를 쓸 수 없고 강조의 that, 그죠? it, 비동사, that, 접속사, that, 이것이 when절을 앞으로 두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지지를 받을 때였다. across the board라는 전반에 걸쳐서, 정치적으로 전반에 걸쳐 내가 지지를 받았던 때였다. 즉, 공화당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도 정치적으로 전반에 걸쳐 내가 지지를 받은 때였다. 뭐가? 내가 올바른 일을 했구나라고 알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런 때였다. 그죠? 내가 정치인으로서 내가 똑바른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전반에 걸쳐 나를 지지해줬던 그 시기가 되겠죠. 따라서 4번 정답. 8번 보겠습니다. 문맥을 찾아라. Usually several skunks live together. 통상적으로 여러 마리의 스컹크들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adult made stripped, 그저 striped skunks. 자, 성인 줄무늬가 있는 스컹크들은 여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홀로 지냅니다. 왜냐? However가 있잖아요. 함께 있다가 그렇지만 홀로 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2번이 solitary 정답이 되겠어요. 1번에 nocturnal 하면 야행성에, predatory 포식성에, dormant 휴면 상태에. 자, 9번 가겠습니다.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9번까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그죠? 꾸준히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 단지 뭐 이론을 한 번 듣고 해결한다 이건 아니고요. 여러 이론을 재탕하면서 회독수를 자꾸 늘리고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가고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터득하고 풀어갈 수 있는 노하우, 우리말로 내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키워가는 순간이 필요한데 역시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멍 때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긴장하고 그죠? 뭔가 체계를 잡아서 부족한 건 채우고 넘치면 버리면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의 그 페이스를 쭉 유지하고
시험도 자연스럽게 그냥 보는 거. 그래서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고 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시험장에 가서 긴장해가지고 담 빌려 쓰고 이러면 오히려 그죠? 결과가 안 좋아져요. 자, 9번. Language and Spelling Change. 언어와 스펠링은 철자는 변화합니다. Crystal, one of the most prolific writers on English. 자, 예, 영국의, 그죠? 예, 가장 다작의 작가 중에 한 명인 크리스탈은 has helped to popularize는 to가 생략이 된 help 뒤에 to 부정사가 to를 생략할 수 있죠. 돕다는 의미. 대중화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런 사실, 진실을. 뭐가? 언어와 철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대중화시키도록 한 사람이다. 자, 만약에 인터넷 사용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이 제시하듯이 사람들이 현재 그죠? 거기 나오는 루바브 하면 이것이 무슨 풀 이름인데 루바브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H를 빼고 러바브라고 쓰게 된다면 그렇게 쓰기 시작한다면 그가 말하기를 크리스탈은 말하기를 그런 일은 어느 날 하나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실 대안 또는 의무, 위험, 순서, 질서, 명령 뭐겠어요? Alternative 1번이죠. 대안이란 뜻이죠. Other choice 다른 선택 사항. 그죠? RUBARB를 쓰지 않고 RUBARB라고 쓰는 것을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중화한 사람이 크리스탈이라는 사람이죠. 자, 1번이 정답. 2번의 obligation 의무, 3번 위험, 4번의 순서, 질서, 명령. 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The reputation of Genghis Khan. 징기스칸의 명성은, 뭐뭐로서의 징기스칸의 명성은 may be worse than the reality. 실체보다도 더 나쁠지도 모른다. 실제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명성. 명성이 사실보다 나쁠지도 모르다는 것은 오히려 명성은 그저 뭐예요? 명성은 사실보다 나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어떤 명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세요. Much of our information comes from chroniclers of the time who often exaggerated the facts. 자, 우리의 정보는 상당 부분이 연대기 작가로부터 나옵니다. 그 시대의 연대기 작가. 종종은 사실을 과장했었던. 자, 대디아는 가능합니다. 그들이 권장받았음이 그들의 몽골의 황제에 의해서 그 사실들 이야기를, 잔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하라고 몽골의 황제들에 의해서 권장받았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뭐뭐 하기 위해 몽골 사람들이 그들의 적에게 더더욱 무서운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황제들이 연대기 작가들을 불러서 당신들 우리 몽고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훨씬 무시무시하게 쓰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썼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는 안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하게 쓰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명성, 무시무시하다는 명성은 결국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명성이 오히려 더 나쁜 쪽일 수도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기는 당연히 완전히 잔인무도한 워리어로서의 그 징기스칸의 명성은 사실과는 좀 다른 그런 나쁜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1번에 exaggerating storyteller 과장하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징기스칸, 용기를 주는 황제로서의 징기스칸,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의 징기스칸, 완전히 잔인무도한 전사로서의 징기스칸의 그 명성 이름은 실체보다는 오히려 더 나쁜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밑에 나오잖아요. 뭐 강하게 무섭게 써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작가들의 그런 전해져 오는 말 속에서 판단하다 보니 오히려
사실은 그죠? 순한 사람인데 무시무시한 전사처럼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11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연결어를 고르면 자 우리의 뇌는 처리하고 저장합니다. 다른 종류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뇌의 작용에 대한 거 자 사실적 지식을 지식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오. 자 사실에 대한 기억이라는 것은 수반합니다. 명백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즉 이름과 얼굴과 단어와 날짜 등등과 같은 따라서 그것은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와 관련이 되어지며 바로 또한 상징 부호들과 언어들을 다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 어떤 사실이 왔을 때 그걸 좀 더 쉽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좀 능력자지 아무래도 그죠?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그 사람이 그죠? 머리가 좀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사람마다 그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은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그 뒤에 계속 읽으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의식적 사고에 관련되기도 하고 뭔가 상징 부호와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우리 능력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며 사실 기억들이 바로 장기적인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바로 내용과 더불어서 쌓여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이미 학습되어진 그 내용 속에 그 문맥에 맞는 그런 사실로 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저장되고 알고 있는 사실에 저장되고 이렇게 점점 메모리라는 것은 사실의 메모리는 그 위에 쌓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문장은 당신이 당신의 새로운 친구 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당신은 아마도 그를 배스켓볼 게임, 농구 경기에 있었던 즉 당신이 그를 만났을 때 농구 경기에 있었던 그를 그림으로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림으로 상상하게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얘기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현장에서 만났던 장면을 그대로 연상해서 연결이 쭉 되도록 아, 저 사람 농구장에서 만난 사람, 저 사람 축구장에서 만난 사람, 저 사람 아, 식당에서 만난 사람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무엇보다도 게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 조는 농구장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메어리는 뭐 무도회장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내가 공부스러웠던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시간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것이 예시라고 봅니다. 12번 자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s incredible as it sounds. 자 그것이 비록 믿을 수 없는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일부 종들이 존재한다. 일부 종의 곤충이 존재한다. That 이하 그들 자신을 그들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자신을 바로 전념하고 헌신하는 대신하는 노출시키는 희생시키는 자 넘어갑니다. 적과 침입자죠. Faced with an intruder 침입자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Campanotus cylindricus ant of Borneo 보르네오의 그러한 개미는 grab onto the invader 침입자를 grab on이라는 것이 몸으로 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몸으로 움켜쥔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침입자를 몸으로 움켜쥐고 그 스스로를 그 자신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스퀴즈, 쥐어짠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도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몸을 쥐어짜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죠? 자기도 죽고 침입자도 죽고 결과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개미의 복부는 파열되어지며 결국 누출합니다. 끈적끈적한 노란 물질을 즉 치명적일 수 있는 둘 다죠.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그들을
함께 스티킹 붙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침입자가 둥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죠. 4번이 정답이죠. 이것도 스틱이 나오네. 스틱 듬, 듬, 듬이 뭐야? 내 머리를 드라이어기에 스틱 붙이게 만들었어. 이런 뜻이니까 머리가 붙여졌지. 스톡 딱 맞잖아요. 해결의 열쇠가 있다니까 그 안에 항상. 13번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전자쓰레기가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결코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엄청나게 많이. 컴퓨터들과 다른 전자장비들은 단 몇 년이 지나면 쓸모없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쩔 수 없이 새 것을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킵업 그러면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새 것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자, 따라서 자, 수십만 대의 컴퓨터와 TV와 휴대전화들이 매년마다 버려지고 폐기되죠. Discard. 2번이 정답이죠. Obsolete, 쓸모없는. 13번에 2번이 정답이네요. Efficient는 효율적인, Document는 문서로 기록된, Fascinating은 매력적인, Reuse는 재사용하는, Identical, 동일한, 똑같은, Thrown 하면 역시 버리다 이런 뜻이 있네요. 그래서 13번의 문맥은 2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In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이 지나면서 The amount of time Americans have spent at their jobs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에서 보냈던 시간의 양은 has risen steadily, 꾸준히 증가해왔다. 매년마다 그 변화가 작다. 그리고는 대략 9시간 정도, 9시간 정도에 이르거나 또는 다소 하루 정도의 부가적인 일, 하루 이상의 직장의 부가적인 일, 그저 하루 이상 정도의 직장 일을 그저 역시 더하는 시간 정도가 이른다. amount는 뭐뭐에 이르다라는 뜻으로서 amounting이니까 분사구문이죠. 대략 9시간 또는 일의 하루 정도가 초과되어지는 정도, 하루 이상의 일을 더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자, 어떤 특정한 해에 이와 같은 작은 인크리먼트, 증가 이익은 아마도 1번, 눈부셔 왔다. 2번, 상처 입어 왔다. 3번, 감지할 수 없어 왔다. 4번, 강제적이어 왔다. 그러나, the accumulated increase, 그 축적되어진 증가분은 20년이 흐르면서 상당한 substantial, 상당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상당하다. 그러니까 그러나 다음에 상당하다니까 앞에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작지만 결국 쌓여진 몇 년이 지나서는 상당하다. 결국 감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가장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15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고르십시오. 자, 그 나라는 가장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서 바티칸 시티이다. 1.5건의 범죄가 사람마다 발생하며 그렇지만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은 사실은 그 나라의 작은 인구 때문이다. 단지 대략 840명 정도에 이르는. 자, 대디하는 가능성이 있다. 거대한 그런 범죄자의 다수는 바로 주로 소매치기와 절도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외부 침입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어진다, 지배되어진다, 저질러진다, 행해진다. 3번, 4번일 확률이 크네요. 자, 바티칸은 역시 특별한 경찰을 가지고 있는데 130명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며 범죄 조사, 그 다음에 국경의 통제, 그리고 퍼프, 교황의 보호 등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130명의 경찰 특공대가 있다. There is no prison in Vatican City. 바티칸 시티에는 교도소는 없다. 바로 예외하고, 즉 몇 군데 감금방을, detention cells 하면 감금방이죠. 감금에 두는 구치소 정도의 방을 제외하면, 자, 범죄자들을 가둘 수 있는 재판하기 전에, 자, 범죄자들의 다수는
이탈리아의 법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 Try라는 말이 무엇을 재판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Manipulate 하면 다루다, 조작하다. Seal, 봉인하다, 밀봉하다. Dominate, 지배하다. Overrule, 기각하다, 폐지하다. Conduct, 행하다. Enforce, 집행하다, 시행하다. 그래서 15번에는 3번이 가장 논리적이다. 죄송합니다. 자, 16번. 그래서 지금까지 쭉 문제를 15번 정도 풀어봤는데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펼치고 문장을 보려면 꾸준히 외워야 되는 기본 필수어기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시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혀서 그래야만, 그죠? 여러분들 문제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없이 반복 해독하면서 거기에서 쓴물단물을 느끼면서 문제풀이 그리고 요점정리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풀고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쌓아줄 수 있는 내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제너럴 디어리 오브 리얼리티, 제너럴 디어리 오브 리얼리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is about to celebrate its 100th anniversary. 이제 막 10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혁명적인 hypothesis, 가설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의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문가들이 결점을 찾아내고자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시험이라는 시간을 견디어 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방법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대부분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우주와 시간인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눈을 돌리게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우주로 향하여. 그리고 어떻게 가장 흥미로운 것들이 우주 속에서 작동을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역시 알도록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흑점과 같은, 흑점이 아니 블랙홀이죠. 그죠? 블랙홀. 블랙홀과 같은. 그래서 거기는 1번에 견디다, 버티다. 2번에 블랭크에는 결점, 단점을 찾다. 그죠? 아인슈타인이 벌써 100주년인데 100년 전에 만들어낸 이론에 현대 과학자들도 그죠? 혀를 두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뭔가 가설이 안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을 집요하게 그저 찾아내고자 했지만 그런 시련의 시간을 다 견디고 견뎌서 100주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저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글의 목적. 카사하이와는 아파트 건물입니다. 즉 그곳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환경의 삶에 대처하는 방법도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사 하이와가 건물인데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 건물 관리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들에게, 성인들에게, 그 건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성인들.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그 빌딩 안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니저들이 제공한다. 그런 얘기는 뭐야? 그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좀 오게 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계획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이니까. 1번, 자, 교육적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필요성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파트 건물에 고용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죠? 신규 채용이죠.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향하여 아파트의 거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삶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3번이네요. 18번, 그렇습니다. 다음 글을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로사 파크스 was arrested. 로사 파크는 체포되어졌습니다. jailed, 수감되어졌습니다.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fined,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건 기업. 자, 밑에 보기를 보면 니은과 리을이 시작입니다. 그럼 니은 먼저. According to the segregation laws of the day. 자, 그 시절의 차별법에 따르면 로사 팍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앉아야만 했습니다. 버스의 뒷좌석에. 그녀는 비난받았습니다. 침해했다고. 백인만의 섹션을 침해했다고. 그리고 버스 운전자는 바로 그녀에게 법을 따르도록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리을 갑니다. 1955년 12월 1일 로사 팍스는 시버스를 탔습니다. 그녀의 직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시내 몽고메리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다운타운의 한 상점에 그녀의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4번 나오고 그랬는데 그 시절의 법은 사실은 바로 백인만이 있는 곳은 백인이 앉아야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흑인들은 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버스 기사가 그죠? 법을 따르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디귿 대신에 로사 팍스는 둘 다 그녀의 보스 AMB죠. 허 민 하면 태도, 처신 그 다음에 허 시트 하면 자리 그녀의 태도와 그녀의 자리 모두를 그냥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운전자가 그녀에게 경고하죠. 그가 경찰을 부르러 보낼 것이다. 그랬더니 어서 하시오. 전화를 해보시오. 라고 파크는 대답을 오히려 했다는 거죠. 그러자 로사 파크는 체포되었고 경찰이 왔겠죠. 감옥에 수감되고 유죄 판결받고 벌금까지 받게 됐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돈을 내는 거, 벌금 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382일간의 불매운동을 셋업 촉발시키고 말았습니다. 몽고메리 시티의 버스에 대한 불매, 버스 전부 타지 말자 이렇게 물론 백인들은 탔겠고 흑인들이 불매 운동을 했겠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자 그러면 19번 가겠습니다. 분위기로 가장 어울리는 거 1번 글루미 우울한, 2번 세린 고요한, 3번 터칭 감동적인, 4번 보링 지루한. As Ryan Cox was waiting to pay for his coffee order at an Indiana. Ryan Cox는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의 커피 주문에 돈을 내기 위해서 한 인디애나에서 at an Indiana. 한 인디애나 어떤 곳에서 그의 커피 주문을 돈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US fast food drive through. 그죠? 미국의 패스트푸드점 차를 타고 그렇게 가는 그런 곳에서 인디애나의 미국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 주문에 돈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결심합니다. 뭔가 시도해 보겠다는 그가 TV 뉴스쇼에서 본 것을 그는 커피의 주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운전자의 뒤쪽에 있는 차의 운전자의 커피 주문에 대해서 돈을 냈어요. 그 작은 몸짓이 그 젊은 인디애나 폴리스의 기업가가 아주 위대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 부드듯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경험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 한 오래된 친구가 제안하기를 사람들의 커피값을 내주기보다는 리안이 그 돈을 오히려 학교의 학생들이 페이오프 되어 델링퀀트 스쿨 런치 어카운트 그들의 밀린 도시락, 학교 도시락 값을 전부 페이오프, 그죠? 완전히 갚아버리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리안은 그 조카의 학교 식당을 방문해서 인지였던지 그가 어떤 계좌에 돈을 다 갚아버릴 수 있는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100불을 건네주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뒷사람
뭔가 이제 돈 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뒤에 또 커피를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TBC에서 보니까 누가 뒤 사람이 돈을 내주는 거를 봐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했더니 되게 기분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야, 나 이렇게 했더니 기분 좋아지더라 라고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지 말고 너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학교에 도시락값 못 내고 있는 연체된 애들 델링퀀트한 그런 비용의 구좌에 돈을 내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조카 학교로 가서 다음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내고 100불을 건네서 갚아줬다는, 그죠? 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어떤 활성화가 되면, 그죠?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바로 어떤 캠페인 같은 운동이 만들어지고, 그죠? 세계가 행복해지는 것이겠죠. 19번에 감동적이다. 3번이 정답. 20번. 아래 글 바로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The moon is different from the earth in many respects.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구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자, 지구, 달 위에는 알려진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달은 지구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달과 지구 모두가 똑같은 구의 형태를 가질 것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 둘은 똑같지 않습니다. 달은 거의 완벽한 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달의 지름은 다릅니다. 단지 1% 정도만 어떤 방향으로까지도, 그런 뜻이니까 완전히 구 형태의 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동그란 거지 이렇게. 아유, 아니다 이것도. 다시 그리겠습니다. 쥐익. 이렇게 동그란 거지 달이, 그죠? 그런데 여기 지름으로부터 이렇게 사방으로 중심에서, 그 중심에서 사방으로 in any direction, 어떤 방향으로든지 단지 1% 정도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1% 미만으로만 차이가 있다. 거의 동그랗다는 얘기예요. 달은 이렇다는 거지. 더 작고 지구보다. The fast on astronomical object. 천체의 물체가 더 빨리 돌면 돌수록 그것은 더 많이 적도가 튀어나오고 극지방이 평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빨리 돌아, 이게 달이 막 빨리 돌면 돌수록 점점 이런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점점 이런 모양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구도 보면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죠? 지구도 약간 타원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돌면 빨리 돌. 그러면 얘는 달이고 얘는 지구야. 누가 더 빨리 돈다는 거야? 지구가 더 빨리 돈다는 거지, 그죠? 자, 1번. 회전하는 물체는 바로 달과 지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형태에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다. 달과 지구는 별 수 있어요? 경험해야지. 달과 지구를 제외한 게 아니라 달과 지구뿐만 아니라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달은 더 천천히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그것은 거의 구 형태가 더 가깝다. 그렇죠? 이게 달이에요. 달이 저 느리게 운전한다는 거지. 위에 나와 있잖아요. 훨씬 더 작다. 같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다. 달은 거의 완벽한, The moon is almost a perfect sphere. 달이 거의 구에 가깝고 지구는 약간 타원형으로. 2번이 정답. 더군다나 달의 그러한 지름은 바로 지난 수백 년 동안 변화되어져 왔다. 달의 지름이 아니라 1% 미만으로만 달라요. 사실상 달의 구 형태는 오히려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즉 그 달의 밀도와 중력을 고려한다면 달의 구 형태는 다소 예상이 어렵다. 아니지. 오히려 구에 가깝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의 다음 질문에 적절한 것은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일 날 봤던 서울시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단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뭐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한두 개 단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답을 결정하는 데 어떤 그죠?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두 개 어려운 단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도 풀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문의 한두 개 정도는 좀 약간 그죠?
정확하게 읽어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판단이 좀 미스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 80점 정도는 무난하게 봤을 것이고 이제 합격이다라고 하려면 90점 정도는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점수를 확보하셔야 안정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에서 저 점수를 플러스할 수 있지만 영어가 90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저 평균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결론은 났고 여러분이 그죠? 합격을 하면 훨씬 더 금상첨화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도전하는 자만이 결국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기차고 신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올프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해설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